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 라티노 사역의 활력을 줌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의 깊은 소통을 위해 만든 방송, 또 애청자 여러분들을 매주 만나 뵈려고 만든 방송, 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준성 목사님을 매주 교제하려 만든 방송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의 가장 간판 프로그램의 자리를 항상 지키려는 마음에서 만든 방송 디오슬레밴디가 부제 김치와 타코가 만날 때 소위 김타만의 노상옥 이준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첫 멘트가 조금 듣기 거북하셨나요? 아, 아니요. 듣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마음속으로 네네. 항상 기대하고 맞습니다. 항상 원하는 그런 것들을 딱 얘기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좀 조용하고 거룩하고 잔잔함에서 탈피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멘트를 약간 손질했을 뿐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목사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보냈습니다. 어떤 일 하셨습니까? 계속 뭐 사역 준비하면서 네. 특별히 이 앞으로 중남미에서 있을 사역들 네. 멕시코에서 있을 사역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여름에 네. 이제 엘살바도르 가서 엘살바도르 예. 가십니까? 네. 어떤 사역 가세요? 이 특별히 그 엘살바도르에 네. 이 백내장 수술을 하러 가게 돼요. 비전 케어 서비스라는 그 네네. 한국의 이 의료 단체와 함께 네. 미국의 단체가 있는데 네. 이 그 단체와 함께 특별히 엘살바도르에 가서 네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의사들과 미국에서 가시는 의사, 한국에서 네. 가시는 의사, 특별히 간호사들과 함께 대단하네요.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게 됩니다. 무료죠? 예, 작년에는 저희가 가서 처음 가서 네. 126명을 3일 동안에 수술하고 돌아왔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몇 월 달에 떠나시죠? 6월 네. 18일 날 벨레에서 네. 떠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쿠바 단기팀 쿠바에도 가시는군요. 네네. 예, 쿠바에 이제 목회자들 특별히 훈련하는 그 단계로서 네. 예, 저희가 또 팀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네. 의료 사역과 이 목회자 가정 사역을 중심으로 네. 저희가 가서 이제 사역하게 되죠. 아,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예. 첫 곡 듣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Creo en ti, recibe toda la gloria를 한번 들어보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멕시코 편이 끝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곳에 있는 라티노 사역인데 멕시코까지 가서 멕시코의 풍습, 뭐 인종, 종교, 문화 왜 그런 걸 설명하냐 그러셨는데 이 방송의 원래 목표는 이곳에 사는 라티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곳에 사는 네. 라티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예. 만든 방송의 의미도 있지만 예. 이곳에 있는 라티노라 그러면 중남미에서 온 전체적인 라티노 인구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한국인을 알려고자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맞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 다 알아야죠. 예, 네네. 이곳에 있는 이 라티노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네네.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네네. 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원활함을 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특별히 이 방송 들으면서 네. 목사님 제가 몰랐던 거 너무나도 많이 알게 돼서 네. 예, 좋고 예,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네네. 한국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러면서 네. 김치가 뭔지 모른다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예. 네, 신권사님이란 분이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매주 새롭고 흥미롭고 또 이 목사님과 노 목사님의 반가운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멕시코를 더 알게 되고 더 친근감도 생기네요. 두 분 너무나 멋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방송,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송,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디오슬레벤디가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너무나 많은 멕시코에 대한 역사와 생활과 신앙생활들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라티노 형제자매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깊은 소통의 마음이 불어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들의 문화, 역사, 인종, 종교를 알지 못하고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테말라로 가기 전에 예. 어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곳에 있는 라티노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을 홈미션이라 그러죠. 예, 홈미션 속에 이 히스패닉 사역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홈미션 예. 내 히스패닉 사역 예, 히스패닉이라 그러면은 네. 중남미 네. 출신의 사람들 네. 스페인 출신의 사람들 네. 또한 모든 스페인어를 쓰는 네. 사람들을 가지고 히스패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사는 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네. 히스패닉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죠. 네. 지금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지금 5,660만 명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의 네. 1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20% 되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다가 불법 체류자 네.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모르죠. 예. 예. 자, 우리가 그 홈미션 내 히스패닉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으로 이 방송이 후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디오슬레벤디가 이 프로그램은 제가 된다면 됩니다. 주택융자 전문가 호밋 랜딩의 조셉 리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번호는 213-841-4789 영어, 스페니쉬, 한국어, 세계국어에 능통하다고 하십니다. 자, 목사님. 예.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곡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죠.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요번에는 70년대, 80년대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저의 마음을 목사님 마음도 움직이니까? 예, 저의 마음을 한때 예. 굉장히 두근두근 뛰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칼로스 산타나의 유로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칼로스 산타나, 멕시코 출신이죠, 목사님? 예, 멕시코에서 태어났죠. 네네. 이 산타나는 특별히 그때 이 뜨는 록과 그리고 중남미에 특별히 트래디셔널 했던 많은 음악들, 그것을 살려서 네네. 이 록의 그 풍을 바로 집어넣으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스페인에서 온 그 기타에 바로 이 독특한 의미들을 살려가면서 네. 예,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홈미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 주시고 제가 알기로 너무나 많은 간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로 우리가 돌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떤 사역이 있는지 좀 겉만 좀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 1998년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 네. 멕시코를 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실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네. 공부가 끝나면 저를 키워준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는 바로 그런 꿈에 네. 예, 이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어요. 네. 그래서 멕시코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네. 멕시코에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6년 전부터 네.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멕시코에서 해왔던 여러 사역들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들을 대상으로 그 사역들을 펼쳐봤습니다. 네네. 어떤 게 있으시죠? 멕시코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긍휼 사역이죠. 네. 예, 그리고 이 티화나 쪽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긍휼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긍휼 사역보다는 네. 그들의 교회가 네. 변화되며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주시며 네. 멕시코의 크리스천들에게 변화를 주고 도전 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해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받으신 하나님의 비전은 또 다른 게 있었군요. 예, 네. 처음에는 긍휼 사역으로 비전을 주셨다가 네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교회들 속에 네. 그리고 그들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네. 새로운 비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리더십을 세우는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맞군요. 예. 네. 예,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역들, 중요한 사역들,
그리고 지금 중남미에 필요한 사역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네. 이 새롭게 한국을 축복했던 사역들 가운데서 네. 중남미에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중남미 교회에 가져다 주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예, 특별히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네. 우리가 많이들 하죠 큐티. 큐티 사역. 예, 예. 그러니까 말씀 묵상 사역이죠. 네,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큐티 사역.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럼요. 맞습니다. 중남미 전체 기독교를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펜테코스탈이에요. 그렇군요. 예. 오순절파군요. 오순절파예요. 네, 네, 네. 그것은 이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들이 자리 잡기가 어려웠던 것이 네.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갔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리더십들을 세우는 작업이 너무 힘들고 네. 그것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펜테코스탈, 특별히 오순절 네. 쪽에서 이 쉽게 사람들이 훈련받고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네.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훈련의 과정이 제일 탁월했기 때문에 오순절 쪽이 제일 빨리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남미 전체 70에서 80%가 오순절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군요. 기독교에서요. 네. 예. 그래서 큐티 사역이 네. 예,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제자 훈련. 제자 훈련. 1대1 제자 훈련. 그렇군요. 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평신도 리더십 훈련들을 해 왔고요. 네. 그런데 이 사역이 자리 잡게 되면서 네.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 네. 가정사역이었어요. 멕시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나요? 너무나도 힘들죠. 저와 함께 하던 멕시코 목사님이 네. 이 가정사역 쪽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바로 예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내가 목회를 성공했고 네. 교회가 크고 네. 주교회들도 있고 예. 하지만 나의 큰 딸은 싱글맘이고 나의 아들은 짐 싸고 집을 떠나려고 그러고 네. 아무리 목회가 성공하면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었다면서 저에게 가정사역을 해달라고 네. 부탁을 하게 되면서 네네. 생각지도 않게 제가 가정사역에 뛰어들게 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정사역으로 예, 한국에서 특별히 여기 미주에도 많이 하게 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네. 그리고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네. 멕시코에 가지고 가게 되고 네. 그리고 또한 부부학교. 부부학교. 예, 부부세미나, 네. 부부들을 위한 학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몇 차까지 혹시 진행됐습니까? 예, 이 멕시코 내에서만 아버지 학교가 170기 정도까지 갔고요. 대단하네요. 이제 이번에 100기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 학교는요? 예. 그래서 현지 사람들로 와. 다 이행이 되고 예. 현지 사람들이 지도하고 네. 현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이제 맡아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부부 학교도 지금 계속 예, 원활히 그렇죠. 진행되고 있죠. 예. 예. 자, 목사님, 이 홈미션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스토리가 많고 간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약속한 대로 다음 주에 꼭 나눠줄 수 있으시죠? 어이, 그럼요. 다음 주는 fully 그 간증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외부에 나가서 특히 그 한국 사람들이 오너인 가게들을 가서 또는 그곳에서 일한 적 있는 그 라티노 형제자매들을 인터뷰하겠다고. 예. 과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했잖아요. 녹음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녹음을 다 꺼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혹시 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 또는 뭐 주인이 보낸 스파이가 아니냐 뭐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녹음을 하려는데 한국 주인분께서 제가 이렇게 라티노 형제한테 가니까 뛰어오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분만 제가 녹음을 했고요. 또 그분들의 그 뭐 잘 모르시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음성을 변조했어요. Buenas tardes amigos, radio escuchas.
ocasión quisiera darle mi punto de opinión sobre la gente coreana. Quisiera contarle algunas de tantas cosas que yo he pasado con ellos. Yo en mi persona trabajo para gente coreana. Algunos son buenos, algunos son malos. Yo quisiera contar hacia ustedes que en ocasiones me siento triste. Por ejemplo, en mi trabajo. Amigos radioescuchas, estoy aquí dando una opinión sobre las personas coreanas. En lo personal, yo he trabajado por muchos años con ellos y me he encontrado como de todo, buenos y malas personas. ¿Por qué malas? Porque uno a veces 자, 먼저 이준석 목사님께서 통역하시기 전에 이 녹음은 극히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라티노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가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그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좋은 한국분들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목사님 어떻습니까? 대강 전체적인 내용이. 예, 제가 짐작했던 내용이고요. 네. 특별히 좋은 인상이라 그러면은 정을 주고 네. 이 음식을 나눠주고 네. 같이 잘해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네, 뭐죠? 이건 나쁜 점인가요? 예. 네, 오케이. 정이 넘치는 것은 좋은데 네. 그 정이 우리끼리만 주고 나누는 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에 어떻게 네. 보면 세계에서 제일 이 약한 사람들이 유대인. 네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정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우리 문화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네.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 우리의 한 사람으로 됐을 적에는 네. 너무나도 잘해줘요. 네네. 근데 우리의 한 사람으로 안 여겨졌을 적에는 히스패닉을 배척하고 네.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네. 내 부인인데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아내. 아내. 네. 우리 아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제 아내지! 안 되죠. 예. 큰일 나죠. 내 아들이고, 네. 내 딸인데, 네.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 예. 예. 그렇죠. 그 우리 문화가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히스패닉이 얘기한 바로 그런 점들이, 네. 바로 우리 한국 문화의 장점과 약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바로 이제 제일 먼저 두 사람 다 똑같이 지적했던 것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성이 약해요. 아, 그건 알죠. 너무 인사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탔을 때 뭐 한국은 더 하고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옆에 있는 뭐 아가씨들이나 아니면 뭐 아저씨들한테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당신 왜 그래? 뭘 원해?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라틴어들은 정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강해요. 네. 그리고 공동체 문화가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도 잘하고 네. 땡큐도 잘하고 네. I'm sorry도 잘해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네. 다 약하죠. 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 일하러 왔을 때 네. 보스에게 Hi, good morning. 할 적에 보스의 대답이 답이 없이 얘 뭐해? 안타깝네요. 뭐 하는 거야?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을 때 네.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네. 나를 무시한다는 걸로 들리게 되고 네, 네. 나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네. 히스패닉들을 보면은 웃어주시고 네. 그리고 또한 인사해주시고 네. 특별히 함께 일하시는 분은 히스패닉들은 컨택트 이 피부가 피부를 와닿는 그런 인사의 문화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냥 허그 한번 해주셔도 좋고, 그렇죠. 어깨를 툭툭 쳐주셔도 좋고, 네.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 모든 것이 바뀌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히스패닉들에게 네. 매일매일 이렇게 해주신다면 네. 아마 일하는 그 사람들의 능률이 예. 거의 한 20% 30%는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엔돌핀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맞죠? 자, 이 방송의 제목이 바로 디오슬랩 앤디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외쳤듯이 옆에 있는 또는 함께라는 우리 라틴어 형제자매들 위해서 디오슬랩 앤디가를 외치십시오 하셨는데 우리 이 말도 한번 배워보죠. 아침 인사를 뭐라 그럽니까? Buenos dias. 다음 점심 인사. Buenas tardes. 따르데스입니까? 예. 예. Buenas tardes. 그 다음에 저녁 인사는?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예. 여러분들 이 간단한 스페니쉬를 외워서 그분들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주인으로서 인사해주면 그만큼 우리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그들의 품게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어느덧 목사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치길 원하는데요. 목사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멘. 예, 또 어떤 분들은 주위에 있는 라티노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곡을 우리 손에 손잡고로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손잡자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끝까지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디오슬랩 앤디가를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은 오상철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VIP 힐링룸이 오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빌리노 이준성 이만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일주일 보내시길 축복하며 디오슬랩 앤디가 디오슬랩 앤디가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가슴 불타게 하자.